대당서역기 제1권 2. 출발. 인도 사이에 나라들 34개국 8. 3. 발록 가국 1. 발록 가국은 동서로 600여 리이고 남북으로 300여 리에 이르며 나라의 큰 도성은 둘레가 56리이다. 토산품이나 기후, 사람들의 성품이나 풍속, 그리고 문자와 법칙은 굴지국의 것과 똑같으며 언어는 조금 다르다. 모직과 배 제품은 아주 섬세하여 이웃나라에서 귀중히 여길 정도이다. 가람의 수는 10곳이고 스님의 수는 천여 명에 이른다. 소승의 가르침인 설 일체유부를 배우고 익히고 있다. 나라의 서북쪽으로 300여 리쯤에 있는 모래사막을 건너면 능산에 이른다. 이곳은 곧 총령의 북원이다. 많은 물이 동쪽으로 흐른다. 산골짜기에는 눈이 쌓여 있는데 봄과 여름에도 얼음이 얼어 있다. 이따금 얼음이 녹을 때도 있지만 이내 다시 결빙된다. 길은 몹시 험하고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댄다. 사나운 용이 지나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많으므로 이 길을 지나는 사람은 검붉은 색의 옷을 입거나 조롱박을 갖고 있거나 큰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된다. 만일 조금이라도 이것을 거스르면 재난을 만나게 되는데 겉은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대고 모래가 휘몰아치며 돌멩이가 비처럼 쏟아진다. 이런 재난을 만나게 되면 죽게 되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산길을 400여리 가다 보면 대청지에 이르게 된다. 대청지는 열애라고 하고 또는 함해라고도 한다. 둘레는 천여리에 달하는데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는 좁다. 사방이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수많은 물줄기들이 교차하며 모여든다. 물은 청흑색을 띠었고 쓴맛과 짠맛을 함께 지니고 있다. 호탕하게 흐르는 물은 큰 파도가 사납게 일어나 물보라를 일으키며 흐른다. 용과 물고기가 뒤섞여 살고 있으며 신령스럽고 괴이한 일들이 이따금 일어난다. 그러므로 오고 가는 나그네들은 그 복을 빌며 기도를 한다. 비록 어류가 많으나 감히 물고기를 잡지 않는다. 청지의 서북쪽으로 500여 리를 가다 보면 소엽 수성에 이른다. 성의 둘레는 6-7리이고 여러 나라에 장사치 오랑캐들이 뒤섞여 살고 있다. 땅은 기장과 보리, 포도에 적합하며 숲은 우거져 있지 않다. 바람이 차서 사람들은 모직 옷을 입는다. 소엽의 서쪽으로는 수십 개의 외딴 성들이 있는데 각 성마다 각자의 우두머리를 옹립하고 있다. 비록 서로 명령을 내리거나 받지는 않지만 모두가 돌궐 쪽에 복속되어 있다. 소엽 수성에서 갈상나국 사이의 땅 이름을 솔리라고 하며 사람들 또한 그렇게 불린다.